저희가 드디어 세븐틴 네. 아이디어 컷 콘서트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야, 짝짝짝. 티노 씨 머리가 바뀌었네요. 네, 이번에 좀 스페셜하게. 저도 사실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염색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검은색 갈색만 했어요. 우리 둘이 그런데. 우리 둘이 비슷하네. 너무 비슷하네. 화장도 좀 다르게 해봤는데. 맞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있잖아요. 뭔가 도겸이 형이 섹시해졌어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자, 원우 씨 거기서 잠깐 들어왔어요. 오늘 형 콘서트 어때요? 컨디션은 좋은데. 좋아요? 맛있어요? 오늘 뭐 잘할 수 있죠? 네. 되게 뭐 별거 안 하는데 웃기네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콤비가 좀 그런 거죠. 저번 앨범에 수록곡들을 입에 처음 보여드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Thinking About You를 하는데 되게 특별하게 이번에 좀 재미나게 무대를 좀 맞아요 맞아요. 아, 저 그게 제일 기대되긴 해요. 아주 나이스 도겸이 댄스 마트 아 준비하면서 아주 네. 나이스를 할 때 처음부터 좀 부담이 많이 돼요. 네. 아. 거의 뭐 세븐틴 전 매트크라고 할 수 있는 네. 크레이지 프리스타일. 크레이지 프리스타일. 네. 바로 크레이지 프리스타일을 네. 하는데요. 그 네. 부분이 아마도 보시면 네. 충격을 받으실 네. 수 있어요.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네. 이런 뭐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오늘 콘서트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를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븐틴의 가장 에너지 넘치는 사람 디노 도겸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준비한 안녕. 휴후. 네, 이제 콘서트가 한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4일 중에 첫날인데요.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는데 많은 팬분들의 한 목소리를 들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리허설하면서 느꼈는데 함께 뛰고 즐길 수 있는 노래가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노래들이 나올 때 우리 팬분들이 정말 서로의 눈치 보지 말고 세븐틴 콘서트는 원래 이런 곳이야 라는 생각으로 함께 뛰어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호우즈이브가 또 있잖아요, 최초 공개. 그쵸. 네, 나이스 오가라 무대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밖에 열기가 뜨겁다고 해요. 그래요? 네. 원래 여름이니까 날씨가 좀 덥기는 하죠. 그쵸. 근데 오늘 특히나 또 뜨겁다 하는 우리 캐럿들의 성원이 있는 거 좋네요. 내가 네. 계속 하이파이브를 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네네. 제가 리허설 때는 한 번도 안 쳐줬는데 본 네. 공연 때는 그냥 쳐주기로 했어요. 하이파이브 기대해 주세요. 재밌게 소개하러 왔어요. 땅땅. 이거다. 여기 스테이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멤버별로 리니지 세븐틴 마크도 있어요. 세븐틴 마크. 받고 싶죠? 짜잔. 저희 이름이 다 적혀있는 저희의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이거 들고 예쁘게 응원해주세요. 특별하게 준비한 무대는 좀 많이 있는데 저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추라형이랑 같이 하는 로켓. 그 돌출 무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무대가 있어요. 저랑 추라형이 그 각자 한 명씩 한 자리씩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로켓 할 때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시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하자. 호시 한번 해야지 또. 오늘 호시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뭐 호시 말이 필요한가? 말이 필요하죠. 말이 필요해 필요해. 다 부숴버려. 하나 둘 셋 빨리. 민규가 그린 그 봉봉이라는 캐릭터가 차고 있는 머리띠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현실화하는 무대라서 그걸 차고 있습니다. 참 그거를 참 귀엽네. 힘내서 하러 갑니다. 화이팅! I'm gonna go to the hospital.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화려한 소품들과 많은 댄서분들과 같이 거대한 무대를 꾸몄고 원래 저번 콘서트 때는 다른 유닛 멤버들은 개인 무대를 했는데 힙합팀만 단체로 갔거든요. 힙합팀은 원래 약간 신나는 분위기를 좀 이끌기 위해서 멤버 4명이서 약간 이런 게 좀 무대를 좀 깍채우는 걸 선호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개인곡을 선보이는 콘서트입니다. 아, 저는 사실 이번 콘서트 개인 무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섹시하고 춤도 추고 뭔가 이렇게 좀 이런 무대를 생각했었고 아니면 그냥 정말 좀 무게감 있는 랩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노래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파격적인 도전이었고 저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강렬한 퍼포먼스였다 보니까 이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악을 되게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고 뭔가 멤버들이 다 이제 다른 음악이어서 또 안 겹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안 겹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무대 포인트라기보다는 일단 그냥 진짜 마이크 하나로 무대 위에서 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아, 민규곡을 오늘 하게 되는데 민규가 준비할 때부터 자기곡 노래를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해가지고 민규 맞춤 음악을 이제 같이 했는데 이제 캐럿분들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선선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손에다 타투 스티커를 지금 붙이려고 합니다. DK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DK가 되나? 이렇게 붙이면 DK가 되겠죠? 아니, 형. 네. 아, 처음 해보세요? 아, 제가 이거 직접은 처음 해봐가지고. 아, 저는 이미 했잖아요. 아, 이거 혹시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 이렇게 물을. 그러면 더 잘 돼. 더 잘 돼. 왜냐? 물이 골고루 돼. 골고루 돼? 응! 바로 돼? 어, 바로 돼. 오. 이쁘다. 아우, 이쁘다. 잘 됐네, 잘 됐네. 갑자기 멤버들이 콘서트 하면은 해나 바람이 불어요. 어저께요? 어제 슬슬 진짜 웃겼어요. 돌출 무대를 하고 돌출 무대가 낮으니까 돌출 무대에서 이렇게 가요. 계속 숙여서 간다. 낮아졌다가 이제 높아지는데 애들이 계속 끝까지 이렇게 갔다. 그래서 뒤에서 오는 사람,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제가 오는 애들 보는데 얘 뭐하지? 허리 펴야 됩니다. 허리 펴야 됩니다. 계속 허리 못 폈어. 준이도 노폰을 하는데 지팡이가 이게 약간 좀 풀려있었나봐요. 아, 맞아, 맞아.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지팡이로 쾅 한 폭죽 터진 부분인데 거기서 이게 풀렸는지 혼자 무술을 막 이렇게 하다가 빡! 연기 응변을 해도 남다르게 근데 잘했더라고요. 그 실수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카드인지 아시나요? 잘 보시면 Only for Carrot. 오로지 캐럿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인데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멤버들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이걸 그냥 물었는데 이게 되게 베스트 컷으로 뽑혀가지고 다행입니다. 이걸 물어볼까? 캡처하세요. 유해공연! 자, 오늘 힙합팀 파이팅하고 좋았어. 오케이, 자 우리 나머지도 파이팅해서 뭐 합시다. 말이 필요하겠니? 좋았어. 말 필요하죠. 다시 부셔버려. 하나 둘 셋 파이팅.
너무 때문에 날 보여주는 듯 이거 날 뭔데 사랑한다는 말 너 밖에 없어 말도 너가 나만 영원히 바라본다는 말도 너무 흥분해서 톤이 뜬 게 좀 아쉽네요. 그게 좀 아쉬운 것 빼고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솔로 무대로 들려드렸던 노래 제목이 시작처럼이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을 사랑했던 제 그 마음을 평생 항상 처음처럼 시작처럼 가져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세븐틴의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시작처럼 그 설렘을 가지고 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장을 가득 채워주신 우리 캐럿분들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셨어요? 행복하셨어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이 즐거우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세븐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멤버들이 다 준비한 거 너무 잘 보여준 것 같고요. 힙합팀 아무래도 힙합팀 공연 오신 분들이 오신 캐럿분들이다 보니까 잘 뛰어노시고 되게 재밌게 아주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그리고 또 불타는 토요일이니까요. 화끈하게 갈수록 더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봐요. 내일 봐요. 팀 단체 무대들도 하고 개인 솔로 무대들이 다양하게 준비했는데 많은 장르 스타일이어서 충분히 많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힙합팀이도 열심히 해줬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 보컬팀이 이제 오늘 난리나게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주 형 자신 있나요? 자신 있답니다. 오케이 파이브 좋습니다. 예 파이팅. 긴장됩니다. 너무나 긴장되는데 하고 가사도 제가 쓴 거여서 좀 긴장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팬들이 그냥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떨리는 게 저는 솔로곡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드는데 한번 잘 떨지 않고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줘요, 이거. 여기에 장미를 새겼습니다. 오늘 준이가 마친다. 오케이, 준이 형 렛츠고! 세 번째 나이 콘서트니까
어. 그냥 전에처럼 안정하고 다치지 말고 이거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다치지 말자. 그리고 오늘 그 뭐야 밖에서 오랜 시간 기다렸냐? 그래. 많이 지금 날씨도 안 좋았단 말이야. 맞아. 진짜 화이팅 하자. 화이팅. 멈춥시다 우리! 하나 둘 셋! 화이팅! 예스! 예스! 진짜 오늘 솔로 무대 끝나면 너무 후련할 것 같아. 응원해주세요. 끄덕끄덕 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후련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대박이다. 진짜 멋있어. 진짜로? 어, 진짜 멋있어. 와, 진짜로. 이 정도로 칭찬을 해주다니. 이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춤은 물론 잘 췄는데 표정이 분위기랑 옷이랑 이게 다 맞았지. 다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콘서트 하면서 준비하면서도 콘서트를 하는데 네, 계속 더 커지는 것 같고 우리의 소중함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소중함을 또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콘서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재미나게 뛰어놀 수도 있고 또한 많은 좀 감동과 교훈을 많이 얻는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어요? 아, 이렇게 콘서트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콘서트 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끝났습니다. 네, 정말 기대하던 무대였는데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재밌고 너무 편하네요. 제가 솔로 마지막 순서여가지고 저는 모니터로
다 봤거든요. 네. 네. 오늘 다 봤어서 아 진짜 멋있고 참 자랑스러워. 감지 않아요. 또 뽑아야 다 이렇게 말해냅니다. 반갑습니다. 얘들이 무슨데? 아직 초롱초롱. 아직 초롱초롱. 둘이 아직 초롱초롱해요. 이번엔 보고 싶은 곳이 없었는데 열심히 한 게 너무 아쉽게 잘 안 된 것도 아무것도 있어 좀 있었고 오늘 캐럿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웃음이 나왔던 것 같은데 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아서 추워 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싶어 봐요. 네, 그렇죠. 복권팀은 오늘 끝이 났지만 네. 내일 또 마지막 퍼포먼스팀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부담감 좀 내려놓고 내일 같이 즐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마지막으로 네. 인사 하나 둘 셋 화이팅!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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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이제 퍼포먼스 팀 데이예요. 퍼포먼스 팀 멤버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일단은 배경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배경 제가 달 위에서 앉아 있거든요. 제가 그리는 그림이 좋아해서 별 B라는 그림 그 작품이 있어요. 그 뒤에 배경 정말 똑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콘서트 그 캐럿봄 그 장면들 생각해서 그리는 그림 무대에서 이렇게 그쵸 비슷하죠. 이 곡으로도 여러분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콘서트 통해서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무대들은 다 기대되는데 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휴장이 얼마나 흥분할지가 진짜 M just them to you. 맞았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공연입니다. 마지막 공연. 어떻게 힘차게 아주 나이스하게 아, 그냥 있는 힘을 모두 끌어모았어. 하나 둘 셋.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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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오케이. 터치. 민호. 어 예. 셔터 열어야지. 어? 보여줘야지. 어. 바닥 빵 하면 마이크 빵 올라와. 그거 딱 잡아야 되는데. 간다 간다. 마이크 마이크. 언제 나와? 마이크 지금. 야 진우 잘한다. 아, 네 잘한다. 아 얘 춤 잘 춰. 진우 춤 잘 춰.
마음 좀 편하지. 고마워요. 긴장을 많이 했어.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 긴장을 많이 했어. 얘가 준비할 때부터 너무 긴장을 하고 고민이 되게 많아서 무대 준비할 때 되게 많았는데 오늘도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어 있었던 것 같아서 도겸이 형이 많이 응원해줘서 진짜 힘이 났어 정말. 마지막까지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I wanna fly, fly. 나를 보고 잠깐. 콘서트 연습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감정들도 느꼈고 그리고 무대 하면서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더 받은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옆에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캐럿들랑 멤버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한마디 하고 싶어요. 콘서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무대에서 위에 옆에 멤버 있고 밑에 캐럿 있는 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 느낌 너무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캐럿, 우리 멤버들과 우리 캐럿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멤버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죠. 네, 인기 새로 보았어요.